제가 한 2, 3년 전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유튜브를 봐서 이제 선생님 그 강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한 20년을 살았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한 2년 정도는 거의 잠자는 시간 서너 시간 외에는 계속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어느 날 제가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회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을 정말 한번 직접 뵈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처음 접한 게 이 이기 홍익 지도자 과정이거든요. 제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요 질문에 대해서 제일 앞에 이야기하던 우리가 기독교를 나는 몇십 년을 다니면서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그 진리가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없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기독교가 섭섭하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무한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한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진량이 될 때 우리한테 진리가 되는 거죠. 이 사회 지식도 우리한테 진리일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 지식이 우리한테 진리로 다가올 때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 좋았죠. 맞죠. 그랬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 책 안에 들어가고 있는 정리해놓은 지식으로 진리로 풀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시간이 한계가 오더라. 왜? 지금은 급팽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요걸 몰랐던 거죠. 지금은 급팽창 시대. 이 몇십 년이 홍해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나가면서 성장하는 이 시기는 급팽창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천 년을 그냥 오던 이 시기에서 홍해 인간이 딱 태어나고부터는 인류가 급팽창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식이라는 게 이 급팽창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인류의 잔잔히 깔린 이 지식이 전부 다 공유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몇십 년 만에 몇천 년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니 어떤 시기가 되니까 더 질이 좋은 걸 찾는 거예요. 질이 높은 걸. 높은 걸 찾고 있는데 높은 게 안 나오고 맨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이 높아졌으면 그 다음에 쓰이는 에너지 질이 더 높은 걸 써야 돼요. 우리 컴퓨터 있죠, 컴퓨터. 옛날에 질 나쁠 때는 전기가 나쁜 거 들어와도 쓰였어요. 지금 컴퓨터 질이 좋게 나오니까 전기 질도 좋아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의 우리 여기서 컴퓨터가 더 좋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전력과 어떤 환경들이 뒷받침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영상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기에 질량들이 엄청나게 질이 큰 것을 다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컴퓨터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 높은 게 나왔는데도 지금 이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2D까지는 돼요. 2D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3D도 그쯤 돼요. 이제. 4D가 안 되는 겁니다. 4D가. 4D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다 바꿔야 돼. 그럼 거기에 쓰는 부품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 4D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5. 이게 뭐 영어가 좀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5D가 나오는데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더 좋은 기술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합니다. 근데 그 D가 못 따라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홍익 인간들이 태어나서 헤맬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의 우리 가르침이 필요하고 지금의 우리 에너지 질량이 필요하고 지금의 질량 있는 우리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다, 불교가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식을 정리해놓은 데입니다. 지식을 정리해놨는데 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도 단계가 있지만 일단은 지식을 정리해놓은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지식 시대를 지나서 지금 상식으로 지금 정리를 한 시대인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식, 자기 논리 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이걸 보태놓는 것이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느 정도 끝나버리면 상식이 정리가 돼버리는데 그럼 이제 이 상식이 끝이에요. 지식으로 빚을 수 있는 거는 이것이 70%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0% 다 컸다. 70%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더 한 단 올라가야지 이제부터 시작인데 우리는 성장기가 70%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30% 성장을 해서 그 다음 2차적으로 70% 성장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까지 노력해야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됐는데도 이 위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진리라는 질 좋은 지식이 안 나온다. 진리를 찾아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15년, 20년을 지금 헤매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홍해 인간들이에요. 진리를 찾아서. 근데 진리가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온통 지식이고 진리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이걸 보고 안타까워서 산에서 나온 것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진리는 자연의 법칙이고 네가 현재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자연의 법칙. 이것이 진리지 논리는 진리가 될 수 없다. 논리는 경험해 볼 수 있어도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논리의 마지막은 모순이 나오는 겁니다. 논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그게 바른 건 줄 알고 따르다가 결국에 아닌 것은 모순이 나올 때 이럴 때 논리의 모질함을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온통 인류가 지금 모순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전부 다 인류에서 가지고 들어온 걸 갖고 만지다 보니까 모순이 100%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도 서로가 노력을 인류의 방법대로 가져와서 해봤는데도 잘못되는 것이고 모든 친구도 환경도 기업도 정부도 정치도 모든 것을 인류에서 가져들어왔고 좋은 거라는 건 다 가져와서 해봤는데 모순이 안 나오는 게 단 한 개도 없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헐뜯는 것도 모순이에요. 누구 핑계를 대는 것도 모순이다 이 말이죠. 이건 바른 진리를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